스케일, 그 중에서도 메이저 펜타토닉과 메이저 스케일을 지금 배웠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배울 내용은 메이저 펜타토닉 스케일과 메이저 스케일의 콤비네이션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메이저 스케일과 메이저 펜타토닉 스케일을 메이저 곡에서 한마디로 짬뽕해서 쓴다. 뭐 이런 말입니다. 메이저 펜타토닉 스케일과 메이저 스케일은 하나의 재료라고 보시면 돼요. 메이저 펜타토닉과 메이저 스케일을 여러분들의 맛을 여러분들에서 느끼고 그것들을 써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맛을 알려주기보다는 제가 치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느끼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래서 메이저 펜타토닉 스케일을 우리가 한번 복습을 한번 하겠습니다. 처음 배웠던 스케일이 우리가 배웠던 스케일이 메이저 펜타토닉 스케일. 애드립의 시작. 해서 처음에 배웠죠. 기타는 메이저 펜타토닉이 건물로 따졌을 때 최고의 그 골자 뭐라고 했죠? 철골이라고 해야 되나요? 맞죠? 그것처럼 뼈대가 돼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시멘트를 붓고 살을 입히는 게 메이저 스케일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제 이름 메이저 스케일이긴 하지만 우리는 처음 시작할 때 메이저 펜타토닉에다가 살을 붙이는 개념으로 메이저 스케일을 알아야지. 네, 그게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메이저 펜타토닉 스케일이 굉장히 많이 쓰이기 때문에 메이저 펜타토닉부터 우리가 먼저 했습니다. 자, 메이저 펜타토닉이란 5음음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키에서 근음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 음, 두 번째 음, 세 번째 음, 다섯 번째 음, 여섯 번째 음, 이 다섯 가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음이 쓰여져서 C키로 따지면 도, 레, 미, 솔, 라. 이 다섯 가지 음에만 가지고 애드립을 한다든지 멜로디를 만드는 게 메이저 펜타토닉 스케일이라고 했습니다. 그 맛이 있어요. 약간 살짝 구수하고 약간 뭐 뽕짝 같은 느낌이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친게 메이저 펜타토닉 스케일이었어요. 자, 그러면 복습이니까 일단 이 펜타토닉은 다섯 가지 폼이 있다고 그랬죠? 폼이란 건 기타에서 그 음들을 일정한 형태로 단락을 지어놓은 게 어떠한 유닛이죠? 유닛처럼 이렇게 그룹을 지어놓은 것을 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폼이 KGD 폼, 아제 폼과 디카 폼이 있었죠? KEGD, C 폼, A 폼, G 폼, E 폼, D 폼까지 해서 다섯 가지 폼이 나옵니다. C 폼은 베이스가 5번 줄에 있고 손가락을 우리는 새끼 손가락으로 하자고 그랬습니다. 단지 이렇게 한 옥타브 올리면 자 15 플랫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5번 줄에 루트가 있는 폼 새끼 손가락부터 시작하면 무조건 C 폼이다. 그래서 다섯 가지 음을 치면 이러한 폼이 나옵니다. 이 폼이란 건 외워야 돼요. 가장 중요한 루트 2, 3, 5, 6 다시 또 1, 2, 3, 5, 3, 2, 1. 자, 그러면 이 C 폼에 대한 이 실전에서 어떻게 느낌이 나오는지 이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전에서 어떻게 나오냐. 자, 이 C 폼이란 것만 써보면 1, 2, 3. 여기까지만 보고 그냥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 펜타토닉이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곡에서 쓰여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느낌을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돼, 이 펜타톤 중에. 감정이 몰입이 되네요. 자, 일단은 그이폼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그 연주가 됩니다. 또이 아래에서도 C폼이 나오죠. 자, 일단 중요한 거는 그 베이스가 오버줄에 있고, 오버줄에서 새끼손가락부터 어떤 키든 베이스 루트를 가면 C폼이 됩니다. 자,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우리 기타 화성학 강좌에 보면 메이저 애드립의 시작, 메이저 펜타토닉 스케일이란 제목을 찾으셔서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총 복습하는 시간이니까 조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A폼은 또 베이스가 5번 줄에 있습니다. 우리 지금 C키를 하고 있기 때문에 C키의 도는 5번 줄에 3플랫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2번 손가락을 잡고 또 쳐보면 1, 2, 3, 5, 6, 1, 2, 3, 5, 6, 5, 3, 2, 1, 6, 5, 3, 2. 계속 다섯 가지 음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 반복되는 일정한 형태의 폼을 우리는 폼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치는 폼은 A폼이라고 합니다. 이름을 진왜 A폼이냐면 나중에 이제 코드 배울 때 알게 아는데요. A 코드 폼이 존재합니다, 이 폼에서. 그래서 A 코드 폼이라고 합니다. 단지 우리가 배울 때는 5번 줄에 베이스가 있는 거, 그래서 무조건 2번 손가락으로 잡아서 치면 A폼이다라고 그때 배웠습니다. 자, 이것도 또 여기 폼에서도 이런 펜타토닉에 아까 우리가 들었던 느낌이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뭔가 또 오도폼에서 나옵니다. A폼에서도. 자, 그 다음에 이 느낌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스케일만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메이저 펜타토닉을 굉장히 구수하면서 굉장히 강렬하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 메이저 펜타토닉 스케일의 느낌을 확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블루지하면서. 그리고 왠지 향토적인 느낌. 토속적인 뭐좀 살짝 다른 말 표현을 하자면 약간 컨트리한 느낌? 제 개인적으로는 잘못 치면 완전히 컨트리한 느낌. 또잘 치면 약간 블루지하면서도 따뜻하면서도 뭔가 그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G폼. G폼은 6번 줄에 베이스 있는 걸로 해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여기가 루트 C키에서. 왜냐면 C키에선 도가 또 6번 줄에 8프렛에 있죠. 그래서 도레미 솔라 1 2 3 5 6. 자, 또 여기서는 또 기타가 아주 즐겨 쓰는 폼입니다. G폼 같은 경우는. 그래서 또또 쳐보면
약간 뭐 아주 기타들이 좋아하는 포지션입니다. 테크닉도 많이 쓸 수 있고 밴딩이라든지 이런 걸로 감정 처리를 잘할 수 있어서 G폼을 즐겼습니다. 기타 치시는 분들은 뭐 물론 골고루 쓰긴 하지만 자, 이 폼마다의 느낌도 있고 또 이 스케일을 갖고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또 이 폼은 베이스가 6번 줄에 있는 거죠. 또 쳐보면 다 이 폼입니다. 이 폼에서 자 또 쳐보면 이 폼 같은 게 까지 하겠습니다. 자, 한 폼에서만으로도 뭔가 이렇게 느낌이 나오고요. 가져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그 폼마다의 그 다음에 D폼에서 또 D폼을 보시면 이제 마지막이죠. 4번 줄에 베이스가 있는 폼입니다. 그래서 또 똑같이 치면 음계는 다 똑같아요. 1, 2, 3, 5, 6 음이 나옵니다. 그 키에서. 자, 그래서 또 느낌이 이 펜타토닉 느낌이 여러분들이 치면서 느끼셔야 됩니다. 둘이 D폼이에요.
시간 가겠다. 밤새 해야겠네. 자, 아무튼 기타의 이제 스케일에 여러분들에서 폼을 알고 맛을 알면 계속 밤새도록 또 이렇게 저처럼 아닌가 뭐 저처럼 잘 연주한다는 건 아니고요. 저도 뭐 좋은 연주는 아니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자기의 느낌에 취해서 계속 연주를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펜타토닉의 맛을 느끼면서요. 자, 그 다음,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폼을 우리가 짚어봤죠. 이번에는 이 다섯 가지 폼을 여러분들이 연결을 해보는 거예요. 일부러라도 연결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야지 지판을 또 넓게 쓰거든요. 자, 이번에는 좀 밝은 곡으로 한번 해볼게요. 원, 투, 쓰리. 연결하는 거예요. 지금은 A폼. 그다음에 G폼. 이폼 이게 다 메이저 펜타토닉 스케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또 다섯 가지 폼을 이어보는 거고, 또 그거에서 메이저 펜타토닉 맛을 느껴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때쯤 되면, 아, 도대체 나는 메이저 펜타토닉 알아도, 예를 들면, 아, 저처럼, 아, 저렇게 안 나오는데, 또 음반에 듣던 것처럼 안 나오는데, 그왜 그러지? 그 뭐냐면, 우리가 단에 보면 어휘란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수거라든지 뭐 그런 거 있죠. 그 단어 단어를 연결하는 지금 이게 한음한음이 단어라고 봤을 때 연결하는 걸 세련된 언어라든지 일반적인 그런 언어들을 많이 귀로 익숙하게 그리고 귀에 익숙한 것을 손으로 쳐보는 연습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어린아이가 말을 만번 이상 들어야 나오듯이 네, 그런 것들이 아직 많이 해요.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난 쳐도 왜 이렇게 똑같은 것만 나오고 맨날 똑같고 뭔가 유치한 것 같고 저도 그랬었으니까요. 뭐냐면 아직은 그만큼 많이 안 듣고 그만큼 많이 손으로 안 쳐봐서 그런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죠. 많이 듣고 그것처럼 똑같이 모방해서 쳐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카피예요. 카피예요, 카피. 자, 메이저 스케일을 설명하고 그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제곡을 통해서. 자, 메이저 스케일은, 자, 여러분들 보시면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 파란색이 있습니다, 파란색. 뭐냐면, 메이저 펜타토닉 스케일에서, 기타들은 메이저 펜타토닉 스케일에서 사음과 칠음을
추가한 게 바로 메이저 스케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스치판을 익혀야 돼요. 그래야지 기타의 메이저 펜타토닉과 메이저 스케일을 같이 유연하게 쓸수 있어요. 따로따로 외우면요, 여러분들 절대 섞어서 쓰는 게 굉장히 더딥니다. 무슨 말이냐면, 메이저 펜타토닉 아까 우리가 배웠죠? 잠시 살펴봤죠? 거기에다가 1, 2, 3, 그 다음에 3이 없었죠? 근데 메이저 스케일은 3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음 옆에 3음을 쳐주고, 5, 6, 그 다음에 1이었는데 1 가기 전에 7음이란 게 있습니다. 메이저 스케일에서는. 그래서 4음과 7음을, 7음이란 건 이름 밑에, 3음이란 건 3음 옆에, 반음 사이. 그걸 넣어주면 메이저 스케일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1, 7, 6, 5, 4, 3, 2, 1, 7, 6, 5, 4, 3. 자, 이 상태에서 메이저 펜타토닉 쳐봐라. 그러면 메이저 펜타토닉도 나와야 되고요. 똑같은 폼에서 메이저 스케일을 쳐봐라. 그러면 메이저 스케일도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A폼에서도, 여기 A폼입니다. 이제 5번 줄 베이스에 A폼에서도 메이저 펜타토닉을 쳐봐라. 그러면 먼저 메이저 펜타토닉을 치세요. 연습 순서입니다. 그 다음에 4음과 7음을 넣은 메이저 스케일을 연습하세요. 이렇게 치면서, 같이 치면서, 한 번씩 번갈아가면서 치면서 이 스케일만의 맛을 느끼는 거예요. 메이저 펜타토닉은 왠지 약간 이런 붕뜬 느낌. 그다음 메이저 스케일은 왠지 차분하면서도 뭔가 정갈한 느낌이 딱 있습니다. 네, 아무튼 뭐 그건 제 느낌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또 여러분들만의 느낌으로 메이저 스케일의 약간 느낌을 또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이저 스케일은 뭔가 물 흐르듯한 느낌이고 약간 클래식한 느낌이고 뭐 그런 느낌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마음속에 좀 담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G폼에서도 똑같아요. 일단 메이저 펜타토닉이 아까 우리가 했죠. 자, 여기서 두만 추가시키면 되는데 무슨 무슨 음? 4음과 7음, 1, 2, 3 옆에 4음, 5, 6, 1 밑에 7, 그래서 7, 1, 2, 3, 3 옆에 4, 5, 6, 1 밑에 7이니까 7, 1. 도시라술 밤이래도, 도시라술 밤이래도. 되죠? 그 다음에 E폼. E폼은 또 6번 줄에 2번 손가락부터 시작해서 메이저 펜타토닉부터 쳐보는 거예요. 1, 2, 3, 5, 6, 1, 2, 3, 5, 6, 1, 2, 2. 3, 2, 1, 6, 5, 3, 2, 1. 여기서 3음과 4음, 1, 2, 3, 4, 4음과 7음이죠. 7, 1, 2, 3, 3음 옆에 4음, 5, 6, 1음 옆 밑에 7음, 7, 1. 도시라술 밤이래도 메이저 스케일이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D폼. 루트에서 1, 2, 3 옆에 4음, 5, 6, 7, 1. 2, 3, 3 옆에 4음, 4, 3, 2, 1, 7, 6, 5, 4, 3, 2, 1. 밑에까지 내려갔다 오는 거예요. 7, 6, 5, 4, 3, 2, 3, 4, 5, 6, 7, 1. 그다음 또 위도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당연히 5번 줄에 베이스가 C면 또 C폼이 연결이 됩니다. 제가 일렉기타로 한 이유는 일렉기타가 지판이 넓기 때문에 스케일들을 더 유연하게 쓸수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뭐 통기타라고 못하냐? 아닙니다. 다할수 있지만 일단은 여러분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다섯 가지 폼이 쭉 연결된다는 거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메이저 스케일의 또 느낌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메이저 스케일.
뭔가 메이저 스케일은 제 개인적으로는 또 약간 클래식하는 느낌과 그 다음에 좀더 멜로디 사칠음을 활용한 더그 색깔을 뭐라고 해야 되나 좀더좀 부드럽게 그리고 좀 달달하게 좀 그렇게 낼수 있는 유연하게 낼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어떤 스케일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 스케일만의 여러분들에 대한 느낌을 가지고 여러분들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그러면 이제는 어휘를 어떻게 익히냐. 카피예요, 카피.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기타리스트 여러분들이 프로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 선배들의 음반을 듣고 악보 없이 귀로 듣고 카피하면서 한음 한음 찾아가면서 카피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거기서 응용이 되어서 자기 것이 되어서 녹음을 하고 연주를 한 소리가 여러분들이 듣던 기타리스트들의 소리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연주했던 게뭐 좋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저도 제가 들은 만큼, 카피한 만큼 안에서 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힘드시겠지만, 저희 지금 이 강좌는 거의, 전공생들을 위한 강좌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 정도의 커리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취미로 하실 분들은 정말 힘드신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시간을 내서 카피를 한다는 게. 하지만 그렇게 해야지 나온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주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즐기시려고. 이게 지금 어려운데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는 생물학적 키가 170, 160밖에 안 되는데 190을 보면서 부러워한다는 거. 그런 거는 좀 어리석다고 봐요, 제 생각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안에서 최선을 다하되 그렇게 안 나오더라도 그 자체로 즐거워하면서 좀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저 봐요, 저처럼 화려하게 막안 나와도 저 좋거든요.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저는 만족한다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뭐 재즈나 블루스가 아니니까 가요곡들을 많이 카피해 보는 거예요. 가요, 왜냐면 이 재료라는 게 지금 가요에 쓰여지는 메이저 곡에서 쓰여지는 재료니까. 멜로디든, 애드리브든, 메이저 펜타토닉과 메이저 스케일, 이두 개만 가지고 훌륭하게 요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단, 어휘를 많이 익혀야 돼요. 어휘 익히는 방법은 곡을 카피하는 거 그대로. 수백 번, 수만 번 똑같이 치는 연습을 해야 겨우 엄마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겠죠. 그리고 지금 뭐 혹시 전공생들이 본다면 뭐 이런 부분은 최고의 스승은 음악이니까 음악 카피 많이 하시라는 거. 가요와 팝은 결국엔 카피 싸움이에요. 카피. 뭐 좋은 선생님 만나고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카피 많이 하는 거가 최고예요. 가요와 팝은. 재즈나 블루스는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네. 그래서 카피. 제가 레드비를 골랐습니다. 왜냐면 레드비가 거의 한 70%가 메이저 펜타토닉 스케일로 쓰여 있고요. 한뭐 7, 80이. 그래서 메이저 펜타토닉의 맛을 잘 느낄 수 있습니다. 일단 기타는 기본적으로 메이저 펜타토닉, 메이저 곡에서 메이저 펜타토닉을 일단 제 1순위, 저는 이제 메이저 스케일을 1순위라고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외울 때도 메이저 펜타토닉 먼저 외우고, 메이저 스케일을 외우고, 또 기타의 맛을 가장 낼수 있는 게 메이저 펜타토닉이기 때문에, 기타리들이
기타리스트들이 굉장히 많이 써요. 메이저 펜타토닉을. 자, 들으시면 압니다. 어떤 느낌인지.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느낌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 레디피 한번 김종환 버전으로 한번 연주해 볼게요. 네. 아, 소리가 작네요. 좀만 키워볼까요? 아, 됐죠? 자, 잘 들리시죠?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앞에는 메이저 스케일로 쓰여 있어요. 앞에 따라라, 이거는 메이저 스케일. 라솔파미 파가 들어갔잖아요. 메이저 스케일이라는 거죠. 멜로디 자체를 그렇게 쓴 거죠. 셋, 넷. 이제 솔로. 메이저 펜타토닉. 지퍼. 자, 지금 여기까지 메이저 펜타토닉이에요. 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계속 배웠던 그 폼대로 메이저 펜타토닉대로 솔로를 한 거예요. 이 비틀즈가 10. 그다음에 이 폼으로 갔다가 다시 G폼으로 다시 A폼으로 갔다가 이걸 배우는 거예요. 넘어왔죠. C폼은 언제 넘어와요? 자, 이 부분을 이 중간 간주 솔로인데요. 원곡이랑 아주 살짝 다르긴 하지만 좀 다르긴 하지만 자, 이런 걸 통해서 벌써 이 우리가 배웠던 다섯 가지 폼을 이 기타 틀렸다 이분이 조지 해리슨이죠? 맞나? 아, 갑자기 네 이렇게 다섯 가지 폼을 다 순식간에 써버린 거예요. 메이저 펜타토닉을 이용해서. 이번 여러분들은 쓰는 법도 배우고 이 카피를 통해서 어휘도 배우는 거죠. 이 어휘가 좋은 어휘인지 나쁜 어휘인지는 여러분들 판단에 맡기겠어요. 네, 이런 느낌을 배우는 거예요. 이게 좋으면 여러분들 카피하는 거예요. 되셨죠? 이거를 한두 번 쳐갖고는 안 돼요. 바로 안 나와요. 계속 수십 번, 수만 번 쳐야 나중에 예를 들면 뭐 제가 이 악보 안 보고 그냥 이 느낌대로 한번 쳐볼게요. 예, 저는 이제 이런 것들 쳐봐서 비슷할지 안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이상했다. 자, 이상할 때는 한 번만 더. 진짜 이상했어. 자, 악보 없이 이런 코드가 나올 때, 메이저 펜타톤이 나올 때, 이상하다. 좋았나요?
자, 여러분들은 더 잘해서 저보다 더 훌륭한 이렇게 애드리브를 할수 있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메이저 펜타토닉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근데 이 곡을 메이저 스케일과 함께 또 연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곡에서 메이저 펜타토닉으로 쓰였지만 메이저 스케일과 함께 똑같이 또 해보는 거예요. 써보는 거예요. 2, 3, 4. 자, 여기는 뭐. 자, 갑니다. 네, 이번에도 뭐 좋은 솔로인지 모르겠지만 느낌이 다르죠. 좀더더 메이저 스케일답게도 더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화음까지 이용해서 한다 그러면 약간 이런 더, 뭐라고 해야 되지? 더 팝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블루지한 느낌을 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계속 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런 느낌들을 먼저 이렇게 변화를 보시면서 느끼시라고 이렇게 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 메일 레리비를 통해서 하피를 통해서 이더 블루지한 메이저 펜타토닉의 느낌의 맛을 습득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곡으로 한번 또 가볼게요. 최대한 많이 여러분들이 익히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너에게 난 나에게는 이곡 있죠. 이것도 거의 뭐 블루지한 메이저 펜타토닉으로 썼습니다. 기타들은 그만큼 또 아주 중요한 스케일이 메이저 펜타토닉입니다. 그래서 메이저 펜타토닉의 맛을 느끼는 거예요. 앞에 이렇게 나오죠. 노래 보면 좀 쉬었다가 나옵니다. 원, 투. 메이저 펜타토닉 지금도 계속 자, 이게 메이저 펜타토닉으로 앞에 솔로를 했습니다. 강문봉 씨인가? 아, 송봉주 씨구나. 작은별 가족의 그 이름 까먹었네. 그 기타 노래 부르면서 기타 치시는 분이 메이저 펜타토닉, G 메이저 펜타토닉으로 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카피해서 또 이런 느낌대로
쳐보는 거예요. 그냥 메이저 펜타톤 스케일에서. 메이저 펜타톤이 관련돼서 방금 카페했던 느낌을 여러분들이 또 쳐보는 거예요. 제가 이 MR을 올려놓을 테니까 카피한 대로 한번 쳐보고 또이 느낌대로 또 메이저 펜타톤을 써보는 거예요. 또 간주도 있어요. 간주도 있는데 간주도 보면 저도 뭐 정확히 친지 오래돼서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펜타토닉 스케일로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간주가 이건데 이 느낌대로 또 쳐보면. 뭐 이런 느낌을 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전혀 뭐 다른 게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 펜타토닉 쓰는 맛을, 그리고 메이저 스케일 쓰는 맛. 이거 이제 엔딩에서는 메이저 스케일, 펜타토닉과 메이저 스케일을 같이 썼어요. 자, 이건 메이저 스케일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항상 기타들은 1순위가, 그러니까 폼을 익힐 때 1순위가 메이저 펜타토닉 스케일로 익힌 상태에서 테크닉을 쓰면서 메이저 스케일을 써주면 약간 그 블루지한 애드립에는 아주 좋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게 블루지한 애드립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엔딩도 보면 2, 3, 4, 1, 2, 2 똑같이 카페면 이런 느낌을 또 쳐보는 거예요. 악보들 안 치고 그냥 느낌대로. 계속해서 이 느낌을 가지고 솔로를 해보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곡을 한번 더 보고 이제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메이저 펜타토닉과 메이저 스케일을 계속 카피를 통해서 그 느낌을 숙지를 하고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을 계속 또 애드립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거를 계속 뽑아내는 거예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여수 밤바다라는 곡을 또 준비했는데요. 자, 앞에는 굉장한 블루지하게 또 여수 밤바다 전주가 나왔습니다. 전주 보면 2, 3, 4, 1. 이런 식으로 또 E 키 메이저 펜타토닉을 아주 그다음에 등등 C 폼으로 와서 E 키에 그다음에 폼을 그래서 쳤습니다. 이런 거는 아주 카피하면 좋습니다. 어렵지만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느낌대로 여러분들이 또 솔로를 해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안 나오겠지만 그래도 자꾸 시도를 해놓는 거예요. 지금 똑같이 치고 처음 한 번은 그 다음에 이제 애드립 가는 거예요. 블루지한 느낌대로 또 연주를 해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아직 뭐 훌륭한 솔로는 아니지만 일단은 연습을 써보는 거예요. 메이저 펜타톤 스케일을. 그 다음에 마지막 이 솔로 같은 경우는 메이저 스케일을 또 많이 썼습니다. 블루지 하지만 그래서 후즈 같은 경우는 어떤 느낌이냐면 보세요. 다시 할게요. 왜냐면 박자를 놓쳤네요. 자, 이런 메이저 스케일 전형적으로 메이저 7음부터 7음 이런 식으로 또 여러분들이 응용을 해서 메이저 스케일과 메이저 펜타토닉을 또 이용해서 솔로 할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뭐 강렬한 솔로만 또 일렉을 이용해서 했는데요. 항상 말했지만 재료입니다, 재료. 여러분들이 너무 좀 강렬하고 뭔가 좀 그렇다. 그러면 좀 달달한 걸 원하신다. 그러면
통기타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 뭐지? 너에게나 나에게나 한번 해볼까요? 그도 통기타 가지고도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뭔가 메이저 스케일과 메이저 펜타토닉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뭔가 통기타 느낌대로 또 가도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통기타 느낌대로도 충분히 가도 됩니다. 계속 나오니까 계속 치게 되네. 뭐 메이저 스케일로 계속 치는 거니까 그런 느낌을 또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메이저 스케일로 또 2, 3, 4. 약간 이런 느낌에서는 이런 풍에서는 이런 게좀잘 어울리네요. 메이저 스케일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또 느끼시는 거예요. 아, 이런 발랄하고 뭔가 통통 튀는 곡에는 메이저 스케일의 느낌이 더 어울릴 수도 있겠다라고. 그다음에 뭔가 좀더더 여수 밤바다처럼 뭔가 블루지야. 블루지. 뭔가 그럴 것 같다. 그러면 블루지하게 쓰는 거죠. 아니, 이 키구나.
식으로 또 쓸 수가 있겠습니다.